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주찬, 주방문, 살림경제,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시의전서, 술 만드는 법, 산가요록 등의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주찬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초엽에 기록 간행되었습니다. 왕감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이나 찹쌀 한 대를 가루내고 끓인 물 한 사발과 섞어 죽을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와 있고, 노릇가루를 처음부터 같이 섞으면 쓴맛이 있으나 맛은 더욱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이고요. 감주 이렇게 되어 있고,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팽미 한 대, 백세 장말, 구부터 비셔 삼고, 그물 듣다가, 이렇게 해서, 조은이라 되어 있는데요. 번역문입니다. 팽미 한 대를 깨끗이 씻어서 가루내어 구멍떡을 비셔 삼는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맨 끝에 누룩 반수를 넣으면 더 좋다 되어 있고, 조리법입니다. 방법 1과 방법 2가 있는데요. 밑술, 덧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 1, 밑술. 백미 한 대를 깨끗이 씻어 가루내어 구멍떡을 빚어 삶는다. 이 구멍떡과 삶은 물도 모두 두었다가 가장발에 누룩 한 대 정도를 물에 양에 맞추고 떡을 알맞은 그릇에 넣어 더운 방에 싸준다. 밑술이고요. 덧술. 1. 찹쌀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사룻밤을 재운다. 2. 이튿날 열어보아 맛이 밑술이 달고 빛이 누렇게 되었으면 물 두 대를 뿌려 밥을 짓고 찌고 가장 따뜻할 때 밑술에 섞은 후 더운 데 싸둔다. 3. 이튿날이 지나거든 열어보아 맑은 술이 생기고 맛이 가장 달거든 찬 데 두고 쓴다. 방법 1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법 2. 1. 백미 한 대를 깨끗이 씻어 가루내어 익게 찐다. 2. 끓인 물 한 사발에 섞어 식혀서 밀가루, 가루, 밀기름, 가루 두 술을 섞어 따뜻한 방에 싸준다. 3. 하룻밤 지나면 쓴다. 누룩 2분의 1 술을 넣으면 더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감주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찹쌀 두 대를 여러분 깨끗이 씻고 찌어서 구멍떡을 만들어 삶아 익히고 누룩가루 두 대를 함께 섞는다. 상세하게 나왔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빚기. 1. 찹쌀 두 대를 여러분 깨끗이 씻어 찌어 구멍떡을 만들어 삶아 익히고 누룩가루 두 대를 함께 섞는다. 밑술 빚기. 1. 여름에는 다 5일, 봄, 가을에는 7일이 지난 후 찹쌀 두 마리를 여러 번 깨끗하게 씻어 물에 불렸다가 쪄서 익힌다. 2. 1의 찐 찹쌀밥을 지켜 앞서 밑술에 덧술하여 항아리에 담는다. 항아리 안에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에 나와 있는 감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용기 저자고요. 1936년 56페이지 감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여기에는 감자는 식혜 하듯 하야 짜서 마시면 맛이 달기로 술 못 먹는 사람과 노인이 맛이 나니라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번역문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식혜 하듯 하여 짜서 마시면 맛이 달기 때문에 술 못 먹는 사람과 노인들이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리법 방법 1 식혜하듯 하여 짜서 마시면 맛이 달다 방법 2 1. 찹쌀을 씻어 가루 만들어 구멍떡 만들어 삶는다 2. 일이 식거든 누룩가루를 한 대 주물러 밑을 만든다 3. 여름에 5일 봄 가을에는 7일 후에 밑과 파여 독에 물기 없게 하고 넣어서 익기를 기다렸다가 마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이 필요합니다. 시의 전체에 나와 있는 감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말 간행되었습니다. 감주하는 법, 감주하는 법. 원문입니다. 좋은 찹쌀 정이 쓸어 밥을 지으되 이렇게 시작으로 되고요. 번역문입니다. 좋은 찹쌀을 깨끗하게 씻어 밥을 짓는데 물을 먼저 부어 끓이고 앉혀서 밥을 되게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말을 하려면 엿기름가루를 채 쳐서 찻대로 세 대를 넣는다 되어 있고 조리법입니다. 1. 찹쌀을 깨끗하게 찌어 밥을 짓는다. 물을 먼저 부어 끓이고 앉혀서 밥을 되게 짓는다. 2. 엿기름가루를 물에 넣고 무거리는 물에 담갔다가 빨아 연물보다 많이 부어 엿과 같이 삭혀서 폭폭 오래 달여서 식혀 먹는다. 한 말을 하려면 엿기름가루를 채 쪄서 찻대로 세 대를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가 필요하고요. 술 만드는 법 책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저자는 미상이고요. 1800년대 말에 간행되었습니다. 감주 만드는 방법 감주법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좋은 찹쌀 세 대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근다 시작돼서 한나절이 되어 열이 열어보면 익어서 맛이 꿀같이 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찹쌀 세 대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근다. 2. 누룩 두 대를 물 여섯 대에 담그되 봄, 겨울, 봄, 가을에는 물을 미지근하게 데워 쓰고 여름에는 찬물에 담가둔다. 3. 이튿날 누룩물을 체에 받친다. 4. 밥을 익게 찐 다음 시름물 끓인 것 세 대를 밥에 붓는다. 5. 밥을 더운 김에 항아리에 넣고 덩어리가 없게 푼다. 6. 더운 방에 두고 두껍게 덮어둔다. 한나절이 되어 열어보면 익어서 맛이 꿀같이 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루 항아리 필요합니다. 산가 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감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PC 모니터에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쌀 한 말 또는 두 말을 쓴다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방법 3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1은 1. 밀을 여러 번 씻어 깨끗 그릇에 담고 솜 저고리로 덮어 온돌 위에 둔다. 2. 싹이 쌀 길이만큼 자라면 햇볕에 말린다. 3. 말린 쌀을 찧어 껍질을 제거하고 고운 가루를 내어 체에 곱게 친다. 4. 백미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고운 가루를 내어 체에 곱게 친다. 5. 사이 쌀가루를 팔팔 끓인 물에 죽을 쓴다. 6. 앞서 만든 누룩가루 3숟가락과 죽을 같이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추우면 따뜻한 곳에 두고 더우면 찬 곳에 두어 하룻밤이 지나면 쓴다. 방법 2구요. 미술. 1. 찹쌀 한 마리를 가루 내어 구멍떡을 빚어 삶아 익혀서 차게 식힌다. 2. 식힌 구멍떡에 누룩가루 두 대를 골고루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덧술. 1. 봄, 가을에는 7일, 여름에는 5일이 되면 찹쌀 두 마리를 물에 하루 동안 물에 불려 충분히 쪄서 차게 식힌다. 2. 식힌 술밥과 앞서 빚은 밀수를 누룩 없이 같이 섞어 담는다. 방법 3이고요. 1. 찹쌀 두 대를 가루 내어 죽을 쓴다. 2. 죽이 식지 않았을 때 누룩 두 홉과 냉수 한 홉을 섞어 버무려서 항아리에 담고 천으로 덮어둔다. 오늘 빚으면 다음날 쓸수 있다. 양은 얼마든지 이 비율대로 짐작하여 맞는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솜저고리, 채, 항아리, 천이 필요하겠습니다.